운전은 뭐 방금 해봐서 알겠지만 판단이야 판단.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걸 동작을 하면 되는데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지, 그죠? 아니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그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안전하게 느긋하게 목적지까지 알겠죠? 좀 네. 버벅거려도 괜찮아요. 안전하게만 하세요. 위험하게만 하지 말고 알겠죠? 네. 자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기어 미중립 감춰. 네? 기어 미중립 감춰. 내가 갈 수 있을 때 기어 잘했어. 그죠? 네. 느긋하게 하라니.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여기서는 직진. 잠시 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신호 잘 봤어. 아까 기어를 놓고 가려고 하는데 차가 와서 못 간다. 다시 좀 넣으세요. 알겠죠? 뭐 판단하는 거야. 차가 많이 오네. 아 10초 걸리겠네. 빼세요. 알겠죠?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잘했는데 왜 깜빡이를 안 켰어. 잘했는데 지금 깜빡이를 왜 안 켰어. 받아 씁시다. 안전하면 잘해놓고 깜빡이로 감춰버려. 남에 들어갈 때 꼭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오른쪽 끝으로 계시지.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사다 씁시다. 안전하면 사다 씁시다. 안전하면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직진. 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하고 아까 기억났죠? 깜빡이 미리 켜고 그죠? 돌면서 그리고 왼쪽 안 오면 2차로 바로 들어가는 거. 차가 오면은 신호 밖에 차가 오면 3차로 가다 들어가고 2차로 옮겨야 되는 거. 그것만 잘하면 A코스는 어렵지 않아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하면은 저쪽에서 오는 차를 보라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종료입니다. 걸린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잘했어요. 하나 더 옮깁시다. 약 500m 앞 U턴입니다. 전방 저 앞에서 U턴 마무리만 잘 하세요. 약 300m 앞 U턴입니다. 약 150m 앞 U턴입니다. U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앞에 차가 돌 때 같이 돌지 마시고 본인 저 앞에 차까지 가서 돌아야 돼요. 알겠죠? 얘가 돌 때 본인 앞에까지 가서 도는 거예요. 네. 도세요.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펴? 네, 안전됩니다. 그 다음 76점. 아슬아슬했어. 그 왜 시동을 꺼보고 중립을 했어야지.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잘했어요. 시험 볼 때 더 잘할 것 같아. 네.